이목을 끄는 팀파니 소리와 피아노의 강렬한 하강으로 시작되는 이 곡은 무려 300번이나 수정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총 7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음악을 만드는 동안 자잘한 수정까지 합치면 무려 300번 정도 수정 작업을 이뤘는데요. 수정 때마다 옆에 있던 프란츠 리스트는 1악장의 제2주제가 첼로보다는 트럼펫이 낫지 않겠소? 라고 조언했지만 그리그는 꿋꿋이 자신이 완벽하게 만족할 때까지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노르웨이의 특징으로 가득한 이 협주곡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